보고 갑시다. 아이고, 오늘은 아침에 빵 먹으면 그날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배고파요, 배고파. 자, 현재 시간이 1시거든요. 자, 봐봐요. 열동이 있는데 한동을 먼저 심었어. 그리 한동 심은 게한 10일 정도 차이가 났겠죠. 그리 이제 얘는 한 일주일에 10일 있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이제 생육 속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할래요? 한동이 빠른 겁니다, 한동이. 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일주일 있다 수정하든지, 아니면, 겨까지 두 개를 더 따올리든지. 왜 겨까지 두 개를 더 따올리자 하냐면, 우거질까봐. 우거질까봐 가는 거예요, 우거질까봐. 자, 입줄기가 많아지면 결국은 꽃과 열매는 순한테 집니다. 그게 기본 논리입니다. 자, 물론, 하우스가 크면, 말이 달라져. 왜냐면 그만큼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수정할 거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꽃을 관찰해요. 꽃이 기형이면 열매는 기형입니다. 어쩔 수 없어. 자, 근데 아시기 때문에 기형이라도 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 이해가 되죠? 아, 수정할 겨까지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꽃을 관찰해야 돼요. 아, 꽃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럼 아미노산에 피슬림 쳐요. 그러면 좀더더 이쁘게 꽃을 잡아냅니다. 자, 그런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 정식해놓고 수정할 때까지 모든 이 단계, 그 단계에 맞게 물 온도 빌어주는 거, 이걸 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상합시다. 이게 제 역할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밥 먹고 합시다. 자, 봅시다. 배 대표, 수분 측정 좀 해줘 봐봐요. 자, 우리 고객님이 부르면 제가 와야지. 왔습니다. 자, 스타. 자, 수분은 21%고, 자, 봐봐. 이신이 0.4예요. 하나 더 찔러볼까? 찌르는 각도는 한 45도가 좋은 것 같아요. 45에서만 50도 왔다 갔다? 때 0.4입니다. 그렇게 물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자, 식물의 활력도 잎이 딱딱딱 들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 부족은 아니다. 야는 알죠. 일교차 흔들어 버리니까 잎이 땡기다가 뒤로 자빠졌다가 아따마 니나노 하는 겁니다. 자, 2, 4, 6, 8, 10, 12마디. 12마디. 자, 그죠? 자, 일단 쓰다. 이게 단지가 나눠져 있어. 그리고 옆 단지도 볼 겁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물 부족은 아니에요. 마디가 애매하긴 애매하다. 자, 쓰다. 자, 또 봅시다. 여기 제가 눈을 얘기하는 게 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뭐 이건 안 꼽아봐도 알겠다. 그죠? 이게 막 신났잖아. 신났어. 좀더 더, 쳐줘도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도 위로 가면 갈수록 가시뽕잎이 형성된다. 항상 영양과 생식, 우리 지가 했죠. 이 밸런스를 생각하세요. 자, 그래도 수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스타. 자, 여기도 수치는 0.5예요. 그냥 봐도 물이 없진 않아. 그냥 봐도. 기준 알겠죠? 이 기준 잡아요. 그리고 이런 거야. 물을 줬을 때 식물이 활력이 있으면 물을 더 많이 먹어. 근데 활력이 떨어지면 물을 덜 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물을 덜 빠니까 당연히 지상부도 변화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 느낌. 자, 항상 물과 온도 환기를 할까 물을 줄까 말까 이 포인트를 잡아요. 더 안정이 돼도 돼요. 무조건 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을 주는 이유는 잘안 끈다, 마디에 변화가 온다, 뭐 이런 다양한 뿌리의 변화를 유출을 하면서 주는 거다. 신초가 땅에 떨어진단 말은 다른 말로 뿌리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니까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양의 이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pH 뭐 온도 이런 모든 거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야. 연론가 중에 무조건 한두 농가는 이 수치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사와 같아. 모두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게 개성이지. 자, 그게 살아온 습관이지. 자,
이상합시다.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하우스를 딱 들어오면 훈계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게 딱 느껴집니다. 자, 딱 덮어 나왔죠. 몇 마디 나왔나? 세 마디 나온 것 같은데. 세 마디 나갔죠. 일단은 뭐 사름 중입니다. 사름 중이요. 자, 세 마디. 됐죠. 딱 보면서 느껴야 돼요. 됐다.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 자, 잘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온도를 바꿔줘야 되지. 자, 온도는 시작점이고 물은 폭발점이다. 얘는 벌써 하나, 둘, 셋, 네 마디 나갔네. 슬슬. 아이고, 얘도 나갔네. 자, 절간도 보고 입도 보고 이걸 봐요. 이게 하나의 이정표고 기준이니까. 자, 입줄기를 통해서 그리. 줄기의 굵기와 절간을 통해서 뿌리를 유추해내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상부 잎을 통해서 공간의 온도와 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습관적으로 해야 돼. 습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계속 저는 쪼갭니다. 이거를 쪼개서 봐요. 그게 포인트다. 이상입니다.